안녕하십니까? 네, 앞에는 겨울에도 잎이 푸른 큰 나무가 서 있고요. 이 밑쪽으로는 씨앗이 떨어져서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 뭔지 아시겠죠? 네, 회향목입니다. 네, 사철풀은 상록수고요. 잎이 작고 가지를 잘 치기 때문에 정원의 가장자리 울타리용이나 바위 틈에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 이 회향목도 오래되면 5, 6m 정도까지 크게 자랍니다. 자라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나무 재질이 단단합니다. 또 치밀하기 때문에 도장 재료로 쓰였고요. 그래서 도장나무라고도 합니다. 네, 나무 밑둥을 보면 수십 년은 된것 같습니다. 지름이 20cm 정도까지 크려면 수백 년이 소요되고요. 서양에서는 최고의 목재, 조각 재료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또 가격도 같은 크기의 목재 중 최고로 비싼 나무입니다. 네, 이 회향목도 약재로 씁니다. 한방에서는 가지와 줄기를 황향목, 뿌리를 황향근, 열매를 황향자, 잎을 황향엽이라고 해서 모두 약재로 씁니다. 약재 맛은 쓰고 표한 성질입니다. 주로 가지와 잎을 연중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네, 이 약재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몸속의 풍기와 습기를 내보내는 거풍습의 작용이 있고요. 기를 다스려 통증을 먹게 하는 데 좋습니다. 근육과 뼈가 쑤시고 아픈 근골동통, 풍습동통, 류머티스동통, 치통, 산통, 두통, 신경통, 통풍 등 통증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또한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강심작용으로 심장 건강에 좋은데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등에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염 등 염증과 심한 기침병인 해수, 백일회, 폐결핵 등 기관지 건강에 좋고요.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오는 복부착만, 피고름이 섞인 변을 보는 적백리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재에는 잎 달린 가지를 연중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씩 물에 달여 마십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에는 구토나 설사,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량씩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회향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